네, 안녕하세요. 이촌동에 위치한 동부 센트레빌 40평형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부분 한번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이제 측면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발코니 확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일러 깔고 단열 작업하고 창호를 덧대는 작업을 하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호 덧대는 것을 뺐습니다. 이유는 넓은 이 한강 뷰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굉장히 앞쪽에 탁 트인 한강 뷰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이게 약간 각이 두 번이나 적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창호를 설치하게 되면은 두 개의 굉장히 큰 PVC 프레임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실이나 주방에서 바라볼 때마다 이쪽 뷰가 상당히 많이 깨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창을 제외한 나머지 벽들, 천정은 전체 다 아주 긴밀하게 단열 작업을 하고, 이 창 자체도 일반 창이 아니라 그 커튼홀 방식으로 돼서 이제 굉장히 큰 고정창이 외부에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적인 외부 발코니 창보다는 단열 효과가 좋다라는 게 이유였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그래도 나중에 결론은 생기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 가까이 한번 와보시면은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여기가 그런 분명히 여기서 보일러를 떼고 한겨울에 이쪽에서 물이 흐를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물이 흐르면 당연히 이제 이쪽 샤시 밑에 부분에 물이 흐를 거고요. 그렇게 되면 물이 타고 흘러서 이 바닥으로 흘러지게 되면 이쪽 마루도 썩고 도배지도 손상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벽재 단열은 충분하게, 여기 보시다시피 15cm 정도 충분하게 벽은 해줘서 벽에서 단열은 안 생기게 하고, 그 결로가 생길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이 창문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 앞쪽 부분에다가 보시면 여기 인조대리석으로 시공을 했어요. 인조대리석으로 시공을 해서 여기 물이 맺힐 경우에 물이 흘러서 이쪽으로 고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이 대리석이 여기가 이렇게 울뚝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지간히 막 물이 흥건히 고이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쭉 가다가 여기서 뾱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결로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추후에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어요. 보통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기능적인 것과 디자인적인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어도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를 조금 더 실제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그 삶의 만족도를 좀 더 높이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여기 고객님들이 앉아 계실 때 이 뷰를 보는데 일단 망가지지 않았어야 되고, 보시면 제 바로 뒤에 이 창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그냥 맞게 되면은 실제 이쪽에서 보는 한강 뷰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뷰조차도 저희가 막지 말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 창 사이즈와 동일하게 이쪽도 채광창을 준 거예요. 거꾸로 안방에서도 이 창을 통해서 반대편 한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간에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창을 넣어놨어요. 하지만 이게 보다시피 고정률이라서 열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고려해서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해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지금 큰 식탁이 하나 있죠. 이 식탁은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다 같이 모여서 뭐 스터디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간과 더불어서 바로 측면에 이렇게 보조 테이블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하부 같은 경우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상부 같은 경우는 상부대로의 수납 공간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 확장된 구간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주방의 연장선상으로 다이닝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족분들이 식사할 때는, 간단히 드실 때는 아일랜드 쪽에서 드시겠지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는 아마 이렇게 한강을 좀 바라보면서 이 공간에서 마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조명 부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보시면은 천정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 부분 측면에 있는 조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운데는 조명을 뺐어요. 이거가 이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공간에 좀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천정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명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조도는 확보가 될지 모르지만, 그 조도가 확보되는 것과 동시에 천정이 조금은 지저분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저쪽에 있는 한강을 멋있게 바라보면서 천정도 최대한 깔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라인에 있는 조명을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도도 보시면은, 복도도 보통은 이렇게 가운데로 사람이 다니면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조명을 배치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 이쪽에 필요한 조명, 그 다음에 저쪽도 저쪽 갤러리 레일에 들어가는 쪽 조명 정도만 딱 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천정 한번 쭉 둘러보시면 천정이 굉장히 깔끔하게 배치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3인치 조명을 많이 쓰는데, 천정을 최대한 깔끔하게 할 때는 보통 2인치 조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2인치 조명 3개를 연달아서 시공을 했고, 아무래도 굉장히 밝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책을 보거나 뭐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조명을 배치했고, 그다음 추후에 스탠드 같은 걸 설치할 수 있게끔 배치하기 위해서 콘센트들을 좀 모서리 부분에 잘 배치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그 제작각으로 이렇게 거실장 하나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부는 이제 인조대리석으로 배치를 하고 하부는 전체적으로 서랍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자인적으로도 좀 깔끔하게 디자인도 됐지만 수납 같은 것도 최대한 신경 쓸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천정 같은 경우는 뭐 미음자, 디귿자 여러 형태의 간접 조명이 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기역자 형태의 간접 조명만 배치를 했습니다. 역시나 최대한 천정을 깔끔하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실제 지금 간접 조명이 들어간 이 디귿자 형태가 다 들어가게 되면은 간접 조명은 밝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천정이 좀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 딱 필요한 공간들, 이 두 개는 또 왜 필요했냐면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이제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왔던 거고요. 지금 바로 반대편에 있던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거실 작은 방들에서 오던 에어컨 배관이 또 지나가는 경로였어요. 그래서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는 공간들을 최대한 박스를 만들어서 간접 조명으로 그 좀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고 그렇지 않은 공간 최대한 깔끔하게 천정을 무몰딩 형태로 시공을 해서 보시면 몰딩 하나도 없이 도배로 마감을 했지만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무몰딩 관련해서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는데 무몰딩은 진짜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고객님들이 염려하는 게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서 저 도배지가 좀 뭐 말리거나 도배지가 뜨면 어떡합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나중에 뜨더라도 그때 가서 한 번 더 시공하시면 돼요. 그 부분만. 무슨 말이냐면 몰딩 시공하는 것보다도 무몰딩 시공이 비싸거든요. 일반 뭐 평몰딩 시공하는 게 가령 100만 원이라면 이렇게 무몰딩 시공하는 건 최소 150만 원은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마이너스 몰딩 같은 걸 할 때는 석골 덧방 하더라도 적게는 300, 많게는 50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철거까지 하게 되면 보통 600에서 한 700만 원까지 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몰딩을 만드는 기회비용이 약 한 최소 300에서 4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몰딩 시공을 해서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고 도배지가 좀 떴다 그 부분만 다시 시공하더라도 그 비용이 100만 원 넘지 않을 거예요. 우선 잘 뜨지도 않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뜨지도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고 있어요. 고객님들 가끔 고려하실 때 무몰딩 마이너스 몰딩 고려하시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마이너스 몰딩 할 비용보다는 차라리 무몰딩 하자. 그리고 그렇게 된 비용은 마이너스 몰딩에 비해 거의 반값일 거고 혹시나 하자가 생기든 조금 뜨더라도 그 보수하는 비용이 마이너스 몰딩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제가 마이너스 몰딩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또 저희가 촬영할 영상에 또 마이너스 몰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손님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최근에 융 스위치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독일 융 스위치를. 근데 보시면 이 르그랑 제품 스위치 하얀색 화이트 있는데요. 이 제품이 생각보다 금액이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간별로 배치할 때 르그랑 하면 보통 한 개당 뭐 5만원 융 스위치 막 7, 8만원 할 텐데 가성비 좋은 이런 화이트 형태의 그 르그랑 스위치도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이제 거실 부분, 조명 부분, 몰딩 부분 간단히 설명을 마쳤고요. 또 이어서 다음 공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좀 도움되시고 그래도 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도 같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